안녕하세요. 오늘 3주차에는 경쟁사 동향 리포트 만들기를 주제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저희가 1, 2주차에 이제 봤었을 때에는 기간별로 급상승하는 제품들 혹은 신규로 등록된 제품들의 키워드 요약을 보고 한눈에 소구 키워드에서 순위 변화 속에서 제품들을 요목조목 살펴보았죠. 그리고 잘 나가는 제품을 골라서 키워드를 봤었어요. 그 이후에 월별 키워드 구성 변화도 함께 확인을 했었죠. 이어서 기간별 리뷰들의 키워드 변화를 모두 클라우드를 통해서 찾아냈었고, 상위에 있거나 아니면 비교 이제 기간을 대비를 해서 라이징을 보여주면서 아, 주목해야겠다 하는 키워드를 찾아내 보았고, 혹은 내가 보고 싶은 키워드를 선택을 했었을 때그 속에서 어떤 제품들이 이 키워드가 나왔는지 긍정과 부정의 리뷰 속에서 소비자 만족을 끌어올 수 있는 제품들의 특징들이 무엇이 있을지 확인을 하면서 상품 기획을 위한 힌트 혹은 소비자 저격이 가능한 마케팅 포인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경쟁사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트렌디어 뷰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볼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짧게 이제 어젠다를 말씀을 드리자면, 카테고리 속 경쟁사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볼 텐데, 이러한 방식으로 자사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우리 제품이 나아가는 방향성, 약간 가격 구간도 좀 비슷하고 그 제품의 구성도 좀 비슷한 브랜드가 있다 하는 것들을 좀 눈여겨서 보고 싶다 한다면 그런 브랜드들을 이제 따로 모아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렌디어 뷰티로 저희가 랭킹도 확인할 수 있고 자사와의 뭐 제품 구성이라든지 제품 키워드, 주요 고객 속성 혹은 리뷰 키워드들을 확인을 해보고 이걸 자사 비교를 할수 있게 트렌디어 뷰티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스 세럼 카테고리를 저희가 예시로 보는 거니까 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다른 카테고리에서 물론 다 적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일간 판매 랭킹을 볼게요. 일간 판매 랭킹에서도 이제 기간을 원하시는 대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랭킹의 변화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 안정화를 위해서 한 2, 3일의 버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해주시고 날짜를 선택을 해주실 때 이제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 기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쭉 보면은, 일간 판매 랭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위가 쭉 나오죠. 해당 일에 판매량 순위로 봤었을 때 랭킹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제품명, 그리고 랭킹 트렌드가 쭉 나오고 있고, 지금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7일까지의 트렌드를 여기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과 할인율, 그리고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어떤 것인지 이 제품 내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 종류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증정, 또 어떤 것들은 뭐 이제 인플루엔서 픽 해가지고 이런 인플루엔서를 소구하는 제품도 있고 해서 그런 프로모션 정보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필터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보고 싶은 제품이 딱 있다 하시면은 그거를 검색을 해주셔도 좋으시고 아니면 여기서 나는 브랜드를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바이오힐보 제품을 저희가 예시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보게 되면 바이오힐보 제품이 해당 일에 랭킹이 어떻게 있는지 쭉 나오죠. 그리고 뭐 가격대도 원하시는 대로 선택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뽑았으면 저희가 필터가 걸렸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이제 아이템 역시도 이게 네, 한 번에 나오겠네요. 엑셀을 다운로드를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이 되는데 브랜드명,
제품명, 가격, 그리고 할인율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한 프로모션이 어떤지, 그리고 제품마다 이 7일간의 랭킹을 한눈에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뭐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고, 아, 나는 같은 가격대 제품들을 한번 보고 싶어 하실 때에는 내 제품이 이제 운영되고 있는 카테고리 혹은 내가 고려를 하고 있는 그 가격대 제품들을 모아서 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가격을 제한을 두는 거죠. 요 가격대라든지 이제 프로모션 종류도 같이 이렇게 확인을 클릭을 해서 모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정의 제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눈에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제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월간 리뷰 랭킹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간 리뷰 랭킹 같은 경우에는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월간으로 어떤 제품이 바이럴이 잘 됐는지, 리뷰가 많이 늘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달에 이 카테고리 내에서 이제 증가한 리뷰 내림 차순으로 쭉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가격과 할인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진행 프로모션이 아니라 추천 리뷰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천 리뷰 키워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제품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눌러보면 제품 리포트를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제품을 리포트를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리뷰 분석이 쭉 보이고 안에 리뷰 키워드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리뷰 키워드들, 여러 리뷰 키워드들 중에서 어떤 키워드가 이제 같이 이제 탑4 키워드인지 이 제품 내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리뷰 키워드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게 네 개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랜드를 선택을 해서 보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냥 예시로 경쟁사를 제가 바이오힐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엑셀 다운로드를 받죠. 그래서 엑셀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게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을 어떻게 한눈에 정리를 이쁘게 하면 좋을까를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것을 저희가 리뷰 수도 있고 가격도 있고 할인율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추천 리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시면 한눈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 어떤 게 제일 많이 언급된 거지? 하고 약간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테이블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뽑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 내에서 이제 자사랑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브랜드, 바이럴, 리뷰 증가 수가 이제 총 도합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품의 최저 가격은 요 가격 내에서 이 카테고리에서 운영하는 제품들의 가격들과 정보들이 쭉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어떤 가격대로 운영을 하는지를 좀 보려고, 이제 최저 가격, 최고 가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격 구간을 이제 최저와 최고 기준으로 해서 보고, 평균 가격은 이 카테고리 내에서 이 브랜드가 요 정도 가격대에서 운영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할인율 같은 경우도 어떤 게 최고 할인율이 몇 퍼센트인지 이런 거를 좀 같이 확인을 할수 있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요탑 리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요것을 저희가 이제 셀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요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제가 캡처를 해서 넣어뒀으니까 요거를 확인을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지금 하는 걸 보여드릴까요? 네. 뭐 어떤 거를 누르나 그냥 슬쩍 보면 요것을 제가 데이터를 누르시고, 여기 텍스트 투 컬럼, 이게 뭔가 텍스트별
뭐 나누기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딱 눌렀을 때 이제 요 텍스트의 구분 기준을 콤마로 잡고 얘를 이렇게 끝내면 요 키워드들이 여기에 쭉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카운트를 해가지고 이제 산출 탑 1, 넘버원 이런 키워드를 산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템플릿이 채색 올라와 있으시니까요. 그거를 보시면서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막 바로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했구나 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천 리뷰 키워드를 딱 하나로 꼽았어요. 그러면 아, 이 바이오 힐보 브랜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들의 리뷰 키워드들을 쭉 모아서 보니까 요 키워드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구나 하고 저희가 유출을 할수 있죠. 그래서 아, 이렇구나 하고 포지셔닝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이 브랜드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간 판매 랭킹에서 프로모션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는 뭐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는지, 많이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주력하고 있는 제 브랜드를 선택을 했는데 그 브랜드에서 내가 보고 싶은 주력하는 여기에 메인 SKU를 나는 따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제품을 눌러서 원하는 기간 동안에 트렌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기 랭킹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내 인기술 랭킹으로 나온 순위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기간을 설정을 해서 변동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판매 랭킹 트렌드 같은 경우에도 기간을 변경을 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고, 여기는 판매량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세 이미지 분석 아시죠? 저희가 많이 봤었던. 그래서 상세 이미지 분석은 이 제품 플랫폼 내에서 제품을 소구하는 그 상세 이미지 자체에 있는 텍스트를 통계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수 있고 리뷰 분석도 볼수 있고 해서 SKU별로도 아이템별로도 확인이 가능하시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을 눌러보시면 요게 있으시잖아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미지로도 표를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엑셀로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아 나는 그냥 여기 안에서 숫자만 보고 싶어 하시면 이 트렌디어 뷰티 대시보드 내에서 바로 수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도 동일하게요. 여기도 여기서 봐야지 하면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왔구나 하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보실 때 월간 운용 제품을 모아보고 혹은 이제 해당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7일간의 랭킹이 한 번에 뽑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 이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거를 매번 매번 이렇게 변동을 하다 보니까 플랫폼 내에서 트래킹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은 피처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가 브랜드별 마케팅 키워드 구성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도 사실 제품을 모아서 볼 수도 있지만, 자, 마케팅 키워드. 여기서 앞서서 저희가 제품들을 막 모아봤으니까 여기는 제가 스킵을 할게요. 그래서 마케팅 키워드를 딱 봤었을 때, 우리 제품과 자사의 제품과 경쟁사의 제품, 경쟁사의 제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카테고리 내에서 소구되고 있는 모든 마케팅 키워드를 보는 거잖아요. 이제 초급 키워드를 모아서 보는 건데, 이제, 나는 브랜드 하나만 선택을 해서 보고 싶어. 혹은, 원하시는 브랜드들이 다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 개 다중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필터를 제가 딱 적용을 하면, 이렇게 키워드 구성이 아까랑 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고
하고 여기서도 아, 이 브랜드에서 만약에 우리 제품이 어떤 거를 해볼까요? 보습막? 보습막이라는 키워드를 소구하는 제품이 있는데 여기도 있네 하고서 같이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이 브랜드에서 요 키워드를 소구하는 이 효능을 소구하는 제품들의 키워드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보는데 여기에 들어간 이제 많이 보시는 어떤 성분이 들어갔을까 하고서 성분들도 모아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막 여기서 필터를 걸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룹핑을 또 나눠서 보게 되면은 좀더 자세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이것도 풀링을 하시면 데이터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나는 성분만 딱 모아서 보고 싶어. 성분만 비교해 볼래?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성분을 눌러서 여기서 풀링을 하시게 되시면 성분 키워드들만 쭉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고 싶은 브랜드를 선택을 하셔서 키워드 구성에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것들을 이미지로 저장을 하든지 혹은 이제 데이터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해당 월별 제품 마케팅 키워드를 자사 경쟁사가 함께 이제 비교를 할수 있고 제품의 소구 키워드의 데이터 수치 비중을 직접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제가 엑셀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건 사실 한눈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미지로 보실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응용을 하시는 방법을 팁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예시로 브랜드의 키워드들을 쭉 뽑고 제가 자사를 디오디너리로 잡아놨네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쭉 봤어요. 이걸 보고서 이것을 저희가 앞서서도 막 피벗을 돌리고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피벗으로 확인을 했었을 때 이제 우리 제품이 소구하는 것과 경쟁사가 소구하는 포인트들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에서 많이 소구하는 게 효과적 보습. 앞서서 저희 봤었을 때도 리뷰 키워드에서 촉촉이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제품 자체에서도 많이 소구하는 포인트구나 하고 이제 같이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자사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해당 경쟁사에서는 많이 언급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비중들을 같이 차이를 주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것들은 이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그런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는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품에서는, 놓친 키워드가 또 있지는 않을까 하고, 요것들을 같이 비교를 하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제가 제품 자체를 모아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 목록 탭에서 브랜드별로 제품들을 쭉 모아봤는데 요 제품들에서 이제 어떤 게 스테디셀러인지 이런 걸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이제 총 리뷰 수 내림차 순으로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많이 팔렸는지, 많은 리뷰가 달렸는지, 이렇게 리뷰 순으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여기서 내가 특정 그 아이템만 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제품 리포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항상 자사와 경쟁사를 볼 때, 제품이 소구하고 있는 키워드가 소비자들에게 잘 먹히는지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사든 경쟁사든 제품 이 상세 리포트를 보실 때요 마케팅 키워드랑 리뷰 분석 키워드에서 좀 접점이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습을 그래도 비교적 진정과 시카 진정 성분이 들어간 그리고 판테놀 보습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리뷰 속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는지 진정에 대한 언급이 많고 그러네요. 그리고 촉촉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 이전에 저희가 마케팅 키워드 얘기하고 했었을 때다 얘기를 했던 거지만 여기서 키워드를 보고 싶으면 그 키워드를 소구하는 제품들을 모아서 보고 싶다 하실 때는 키워드를 누르면 사용하는 브랜드들이 뭐가 있는지, 키워드를 사용한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요것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 내에서 14개의 아이템이 진정을 소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이 진정을 소구를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들을 모아서 보고 싶어 했었을 때는, 이렇게 모아서 한눈에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브랜드를 선택을 해서 이제 제품들을 따로 모아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면 굉장히 좋아요. 저희가 제품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렌드? 전 항목 내에서 이제 트렌드라든지 기간을 설정을 하고 인기 랭킹 트렌드, 판매 랭킹 트렌드, 상세 이미지 분석, 리뷰 분석, 그래서 리뷰 분석에서는 리뷰 변동 추이도 보고 리뷰 키워드도 보고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메인 스큐 같은 주력하고 있는 아이템들에서 주 소비자들이 누구인지, 연령층이 어떤지 이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기로 날짜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분기로 딱 잡았을 때, 어떤 연령대가 많이 있구나 하고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피부 톤이라든지 이제 트러블, 피부 고민, 어떤 피부 고민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많이 찾는지, 그리고 피부 타입인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것 같은 경우에도 기간의 변동을 이렇게 주면서 갑자기 어떤 연령대가 확 튀어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같이 확인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으로 막 들어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면 기간별 구매 고객 속성을 파악하는 것을 좀더 심층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기간별 구매 고객 속성 같은 경우에는 구매 고객 속성 데이터는 리뷰를 남긴 소비자의 속성에 한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때요 기간이 1분기랑 2분기를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2분기를 딱 봤었을 때 2분기에 요 카테고리, 에센스 세럼 카테고리 내에서 제가 아무런 필터도 누르지 않았잖아요. 에센스 세럼 카테고리 내에서 연령대, 성별, 피부톤, 트러블, 피부 타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떤 연령대에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지를 요 카테고리 단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스 세럼 카테고리에서는 지금 20대가 높고 53%, 30대가 27%로 나오게 되네요. 그리고 피부 고민을 쭉 살펴봤을 때 비중이 가장 높은 게 트러블. 트러블이 피부 고민인 소비자들이 이 카테고리를 많이 찾았구나 라고 본다면 이제 이거를 기간별로 좀 나눠서 볼게요. 이렇게 기간별로 나눠서 봤을 때, 1분기 때는 30대가 2분기 때보다 더 높았어요. 그리고 20대가 아까는 2분기가 더 높았죠. 20대가 1분기 때는 51%였는데 아까는 53% 정도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령대가 비중이 변화를 했구나 이런 것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트러블 피부 고민에서도 어떤 피부 고민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브랜드별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브랜드별로 확인을 했었을 때 브랜드 단에서 보면은 여기는 카테고리 단에서는 아까 20대가 50%가 넘었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는 30대가 카테고리 단으로 봤을 때 30대도 있고 40대도 좀 비중이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카테고리 단과 좀 비교를 해서 경쟁사 그리고 자사의 고객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기간별로 뭐 경쟁사 자사를 비교를 하실 땐 당연히 기간 기준을 동일하게 두고서는 보시겠지만 2분기로 갔었을 때 어떻게 변화를 했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를 경쟁사랑 자사랑 같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전체 카테고리 단에서 그렇게 비중이 뭐 20대가 빠지고 30대가 늘었다 했는데 우리 카테고리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다른 브랜드도 경쟁사도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카테고리 단이랑 똑같은데 갑자기 경쟁사가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확 늘었어. 근데 다른 브랜드 혹은 자사에서 그 연령대의 비중이 확 커졌다 했었을 때는 약간 스위칭이 있나? 이런 것도 같이 유추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 고객 속성을 통해서 어떤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고 어떤 소비자들이 주 이제 구매층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마케팅 포인트를 그 연령대에 맞춰서 좀 하시고 싶으시다면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이제 자사랑 경쟁사랑 해가지고 같이 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리뷰를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리뷰를 볼때 저희가 아까 마케팅 키워드에서도 그랬다시피 여기서도 브랜드를 선택을 하면 해당 브랜드 내에서 남겨진 그 리뷰들의 키워드를 모아서 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2분기로 잡았어요. 2분기 동안에 요 브랜드에서 남겨진 키워드들이 이렇게 구성이 있고 이것들을 평점을 좀 나눠서 볼까요? 평점을 좀 나눠서 봤을 때, 아, 이런 키워드들이 있구나. 혹은 평점을 좀 바꿔볼게요. 리뷰에서 되게 낮은 점수대에 리뷰를 많이 안 남기시다 보니까 저는 3점 이하로 해서 좀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키워드 구성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사도 같이 선택을 해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요 리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키워드들을 쪼개서 그룹핑을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자사랑 비교를 해볼 때 보고 싶은 거를 어떤 거를 한번 눌러볼까요? 나는 사용감을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브랜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용감 키워드를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로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 되게 작다 보니까 이제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테이블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것을 저희가 2주차 때 계속 했던 것처럼 진짜 수치로도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가 어떻게 다른지 자사랑 좀 비교를 해보겠다 하면은, 자, 예시로 제가 뽑아뒀어요. 저희 채색 제가 템플릿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뷰 키워드를 쭉 뽑아봤을 때 리뷰 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들을 제가 또 숫자를 구해봤어요. 그래서 구했을 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경쟁사에서 얘기를 하는 것과 자사에서 이 소비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이 키워드들의 구성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앰플, 느낌, 수분, 그리고 촉촉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고 이제 반대로 여기서 자사 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극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건조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러네요. 여드름. 여드름이라는 키워드는 또 굉장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고 궁금하니까 이제 여기서 찾아낸 리뷰들 그 키워드 차이를 보면서 보고 싶은 키워드를 찾아가서 저희가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요 중에서 어떤 거를 한번 볼까요? 여드름을 한번 볼까요? 여드름. 피부 고민. 여드름을 보고 자사에서 여드름이 많이 나왔으니까 나는 그 리뷰만 모아서 보고 싶어 하시면은 여기서 이제 볼수 있겠죠. 요 리뷰를 한번 볼까요? 요 리뷰를 봤을 때
아, 여드름 피부 트러블로 고민을 했다가 요거를 추천을 해주는 걸 보고 효과를 많이 봤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드름이 언급이 됐던 리뷰들을 쭉 모아서 봤는데 여드름에 효과가 좋다는 그런 평들이 많이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찾아가면서 같이 비교를 해보실 수 있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